토리. 토리 형. 응, 알지? 알지? 토리 형. 중국 사람이 생긴 사람. 생긴 건 못 봐. 중국 사람. 얼굴은 못 봤어? 얼굴은 못 봤어. 그 차오차오지 생겼다. 얼굴은 못 봐. 차오차오. 차오차오다. 차오차오. 예쁜이 멋있습니다. 항상 화이팅해라. 뒤로 좀 땡기면 되나? 이빨 땡기지, 땡기지. 얼굴은 너무 크게 나왔어. 6kg 쪘어요. 요요 와가지고. 지금 86kg. 80kg까지 빠졌다가. 요요 와가지고. 니가 내를 평가할 만큼 생겼나 보야. 족장같이 생겼. 누가 족장같이 생겼습니까, 얘? 예? 아니, 요 옷이 뭐 족장같이 생겼지, 그렇지. 뭐 얼굴은 족장 아닙니다. 그럼 안 되나? 괜찮아. 사실대로 이야기해. 나는 거짓말을 뭐 하거든. 4012 말 걸지 말고 도박이나 하소. 자꾸 채팅 금지 나가니까. 자, 매니저. 자, 잡으세요. 매니저. 블라인드를 매기지 말고 계속 채굴 주라. 저 새끼 채굴 매기니까 쓰러져 날카로워지네. 블라인드 주지 마. 블라인드 주지 말고 그냥 채굴만 줘라, 채굴만. 채굴 매기니까 애가 막 엄청 막. 안 뱉지만 된다. 아니, 필요 된대, 이게. 억수로, 저, 뭐야, 억수로 저가네. 자, 어서오세요. 재밌는 친구네. 한순간에 노른자를 만들어 보네, 회장님. 예. 회장님, 노름하십니까? 회장님입니다. 401. 반갑습니다. 예, 회장님. 네. 네. 광주가 내부 차 산다 물어봤나? 네. 회장님. 내놔주시고. 어쨌든 고맙습니다. 네. 이거 한번 볼래? 지금 뭐 하는 건데, 근데? 이거? 이따. 할매를 몰라도 된다. 아니, 눈가에 주름이 생겨. 뭐야, 나이가 40대인데. 아, 예, 뿌리 형. 예, 예 형님, 뿌리, 이면대장 맞아. 이면대장인 것 같아. 뿌리 어떻게 먹었지? 누가 찢어서 먹어? 그냥 씹어보라. 손이 와도 걸려. 아, 씨발, 엄마. 접시에 뱉어라. 접시는 쓰는 거지. 뭐? 그냥 먹고. 입에 처음으로 세워라, 땄다. 입에 처음으로 세워라, 땄다. 맛은 있냐? 그럼요, 난 못 먹겠다. 꼬치 지영 와잖아. 그래. 새우 보고 꼬치나 하나. 뿌려 해도 된다. 아 형. 어, 형 해 그냥. 와 이랍니까 지금. 그래 되나. 알다 내가 좋아. 네이버 포즈. 얼굴 얼굴. 여기야. 미역 기준. 자취 누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양반. 내 방 게스트 나 대문 좀 나왔어. 게스트 나 방 남자. 여자. 여자. 갔다 오는 거 없지? 네. 아, 자기 오빠. 자기 오빠 놀았는데. 여기로 아니, 쥐, 뭐, 돌잔치도 아닌데, 뭐. 자기 오빠 씨발로만 근데 지가, 저, 뭐야, 내 방에 게스트로 한 세 명 더 왔다고. 근데? 이 오빠랑, 오빠 친하나? 말, 저, 초대했나, 혹시? 달달이 초대하더라. 초대했어요.
오빠인데 친하. 그게 의리다. 응? 그게 의리야. 오빠를 알아서 가는 게 아니고 안 먹어 씨발놈. 그걸 오빠가 알아서 가는 게 아니고 저 달달이하고 나와의 의리지. 내 방송에 너희들 세 번 정도 재밌게 봤잖아 방송. 어? 웃긴 거 봐. 아 웃긴 거 보다 이제 뭐 유방이 크지. 한 대만 때릴게요. 어. 몸에도 좋고 얼굴도 좋고 뒤끝이야. 지. 어? 시커. 시. 엄청 크다. 맞나? 아니 뭐 덕계로 가려져. 아, 맞는가 봐. 아니 덕계로 가려졌는데 시바나. 맞는가 봐. 아니 옷을 입었는데 씨발로 막 튀어나오잖아. 옷을 입었는데 왜 튀어나오는데? 보이는 티. 아 일부러 파인 옷 입고 나왔네. 유혹 한다고 니를. 니를 유혹한 거 맞네. 근데 내가 안 넘어가지. 싫나? 쉬운 남자. 야 이야기 좀 해줘라. 내가 화장실 갔다 올게. 그래, 갔다 어? 이야기 좀 해줘라. 내가 옛날에 여자들이 얼마나 그래 그래. 어 이야기 좀 해줘라. 갔다 온다 갔다 온다. 다 얘기해. 맞아요. 달달님 얘기 맞아요. 가슴 C컵 얘기 다 C컵이라던데. 아 볼만 봤어요. 아 저는 방송을 못 봐가지고. 달달님이 작업했다 하던데 가슴으로 승부심으로 이 작업했다 하던데 여포를 꼬시려고. 나도 그거는 인정. 여포가 꼬시면 꼬시지. 근데 옷을 어째 입고 왔길래 그 뭐 어? 뭐 그 뭐 어? 그러 합니까? 옷을 어째 입고 왔길래? 아 근데 왜 그 뭐 어? 그 어? 그 했냐고. 스으로 어떻게 한번 해볼라 했던 거 아닙니까? 아, 오세요. 가슴으로 니 꽂은 거 아니란다. 가슴으로 꽂은 거 아니란다. 꽂히진 않았는데, 내가 받은 느낌이. 아, 꽂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달달님 남자친구 있나? 어? 남친구 있나? 한잔 처음으로 술이나 달아라 개소라고. 아니 남자친구 있냐고. 남자에 대한 그런 게 있다. 남자를 싫어한다. 유혹하는 건 좋아하는데 남자를 싫어해. 자기가 그러더라고. 자 그럼 남자를 싫어한다고. 뭐 그런 아들이 뭐 애기 밝히다. 그래가 니한테도 이 뭐 승부심으로 어찌하면 아이라 승부심으로 어찌 아이라고 뭐 아이가 여보가 지를 꼬신다는 느낌이 이런 방식이었구나. 앞으로 어느 정도 추측해야겠다. 야, 꼬실래 했던 거 아니라? 근데 니가 아까 그러하대. 가슴을 이래 막 꺼내가지고. 아니 가슴 꺼낸 게 아니고 가슴으로 유혹했다고. 아 그만큼 글래머라고. 아 글래머? 가슴이 있구나. 여포 거기 어디냐? 여 저희 마을에 있는 이제 문호야 문호야. 근데 이치는 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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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도 뭐?
소스가 아무 맛도 안 나네. 물이네. 아니 괜히 저 부정을 너무 많이 하는데 진짜 같은데 가슴으로 꽃을 냈던 거. 아니 나는 지금 말하는 건 동생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남자 사귈 마음 자체가 없어요. 왜? 어디 뭐 문제 있나? 뭔가 근데 뭐 그러나? 남자 띵. 이민재 장님 술 올랐죠? 썰 하나 부탁해주세요. 안 취했어요 지금. 옆부서 술이 안 취했어요. 아직 맨정신인데. 아, 옛날에 여자들은 내 딸도 아니고 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와갖고 어? 그 케이크에 그 생일도 아닌데 케이크 그 선물 부르고 양념해서 거짓말 해야 돼. 아 있는 그대로 얼굴 거짓말 해야 되나? 아니 좀 있는 그대로 얘기할까? 거짓말 해야 되나? 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얘기할 게 없어요 사실. 그래 해준 여자가 없어. 아니 뭐 케이크는 무슨 케이크? 아니 뭐 팬케이크 얘기하나? 아니 무슨 케이크? 아 그런 적이 없다 사실은 진심으로. 아, 뭐 사실대로 얘기 거짓말 좀 못할까? 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주라 씨발로마. 아, 병원에 그 케이크 있는 그대로 거짓말 안 보태고 그래 그런 적이 없다. 미안한데 내 거짓말을 뭐 한다 원래 없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 미안하다. 내 거짓말은 뭐 한다고. 근데 내 인기 많은 거는 이야기. 그 인기 많았지. 니 간호사 꼬시고 그랬다, 이거. 병원에 있는 간호사 다 꼬시고 갖고 있지요. 나 넘어오긴 넘어오대. 간호사 한 세 명 있었는데 다 넘어오대. 어? 그거 얘기해달란 말이야. 다 이야기해주라. 괜찮다고. 야들은 그런 걸 좋아한다. 야가 꼬시니까 다 넘어왔었어요. 간호사들이. 한 네 명 정도 되는데. 야간반, 오전반. 뭐, 지병실에 다 했지, 뭐. 3인실에서. 아니, 3인실에서 다 했지. 미친 새끼 아니야, 이 미친. 안 했나? 뭘 해, 미친. 야가 3인실을 1인실처럼 썼거든. 그 밤마다 간호사가 와가지고, 그, 응? 오빠, 여포 오빠, 이러면서, 응? 오늘은 어떻게 안 되나요? 이러면서. 3인실에서. 예. 네. 진짜 서로 잡아먹으려고 난리 났었어요. 진짜 서로 잡아먹으려고 여포를. 진짜 이건 진심 했어. 주작이야 이거. 진짜 간호사들이 야를 꼬시다니까. 간호사들이 야를 꼬시다 여포를. 오빠 오늘 뭐 대기 순번도 있었다. 네 명이었거든. 맞지? 그래. 인기 많았다. 간호사들한테. 다른 아들 말고 간호사. 아니 간호사들한테 인기 많았어. 아니, 이거 있어 보인다. 아니, 이건 진짜야. 있어 보인다. 진짜야. 부티 나잖아. 너 못 봤나 시계? 아니 부티 난다 이거. 아니 옛날에는 안 되겠어. 시발은 뭐. 옛날에도 니네 얼굴에 부티가 났다가 죽어 부자. 생긴 게 딱 죽어 부자 이거. 아니 포리 형님 그 연령대는 놓지 마세요. 예. 20대 일단 아닙니다. 20대는 아니고. 아하 또 시발. 45세 이상. 조카고 싶어, 새끼야. 45세 이상. 40인데! 45세 이상. 예, 45세 이상 간호사 누님들. 지금은 50대 넘었지. 그게 한 8년 됐으니까. 그때, 지금 50 넘었다. 53살쯤 되겠다. 지금 그 아줌마들이. 53살 되겠다, 53살. 인기 많았지. 어마어마했지. 어릴 때부터 연상킬러였다. 연상킬러. 간호사 연상킬러. 45세 이상. 그 이하는 안 되더라. 한번만 하자. 거짓말 할까고. 거짓말 조금 못할까. 35세 이상. 그 지금 40대다. 43살이지. 이 사람 아니다. 이 사람 아니다, 쭈밍.
뿌리. 고랑이, 고랑이 내가 수정한 게 다 내 사랑이지. 다 네 거지. 빨간색 글씨 본다. 다 사랑하는 거야. 추도, 아, 춘, 춘우는. 춘우는 다시 왔다, 이거. 근데 니 거야, 이거. 맞지? 아, 맞지. 내 보고는 잘생겼다, 이거. 어, 내 보고 잘생겼다. 누가? 춘우. 추운 누나. 그럼 내가 다짐다 소리 아니야? 누나 쉬운 여자네. 나꼬 쉬운 여자네. 그치 한번 해보려고 그런 거지. 누나 잘생겼죠 여보님? 할 말만 하세요. 내 바로 옆에 있는데 내 어릴 때부터 봤지만 이게 뭐 잘생긴 건 모르겠고 매력은 조금 있어요. 매력은 우리 피부는 좀 좋아졌네. 피부는 좀 보완해졌네. 조건이 생기는데. 조건이 생기는데. 어이, 공주야, 말 좀 해. 공주 누군데? 울산에 방해지네. 어, 그 씨발년. 어, 홍영이 골따가 다니는 거. 골따가 다니는 거. 골따가 다니는 거. 그래, 공주가 누군데 알겠어. 그치, 옛날에 비하면 인물이 좀 낫어요, 사실은. 근데 어릴 때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중학교 때 얼굴 그대로 봐. 안 늙는다, 야는. 방부제를 얼마나 많이 쳐먹는 거. 어? 안 늙어, 얼굴이. 나는 진짜 많이 늙었거든. 어, 이마에 주름도 좀 생기고 그래 했는데, 야는 어릴 때 그대로라. 중학교 때부터 이래 생겼었어.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 나는 진짜 많이 늙었다, 맞지? 나는 중학교 얼굴 그대로입니다. 진짜? 어릴 때 담배 사러 가서 친구들 튕기면 내가 가면 봐줬어요, 진짜. 진짜 얼굴 그대로입니다. 야, 안 늙어요. 어째 보면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좋은 거? 이거 담배도 해놨다. 이거 술집 아니야, 이거다. 서찬데. 물어봐. 누나. 누나야. 누나. 누나야. 담배해달라. 친구들끼리 찍은 옛날 사진 없습니까? 옛날 방송에서 다 보여줬는데. 방송으로 다 보여줬는데. 아, 뭐, 이거 술집에, 이거 조용히 뭐, 말없이 먹을 것 같으면, 이거 조상집이지, 이게 술집이겠네. 아, 옆에 뭐라 할 명분이 없다. 어? 아, 술집이고, 누구나 다 와갖고. 어, 친구들하고 왔었고, 연인들하고 왔을 건데. 그래서 내가 조용히 하라고 한다고. 아, 살이 걸렸다, 씨. 어? 범인이가? 네. 범인이라고? 원장님이 되나? 아, 살이 걸렸다. 어, 아래 자기는데. 저 가해 검은 양복 입은 사람 있죠? 어? 이게 이민 회장입니다. 요, 요 빡빡머리. 요 빡빡머리. 빡빡머리가 이민 회장입니다. 저 중간에 카키색이 행이고, 앞에 저, 뭐야, 청바지에 코드 입고 있는 게 저 유민수고. 맨 저 오른쪽. 맨 오른쪽에 저 가죽 자켓 입고 있는 게 행입니다. 저까지입니다. 집에 가서 컴퓨터로 보여달라고. 이거 담피도 되는 공간입니다, 이거 참고로. 이거 밖이 야외인데. 야외. 사장님 편도 된대요.
배우고 나왔어. 나 옛날에 그 우리 그 숙소에 자고 있을 때 여자가 와갖고 막 울고 했다 이가. 네. 옛날 숙소에 와갖고 여자 울고 했잖아. 술 먹고 와갖고 막 그렇지. 내가 전화 안 받는다고 울고 했잖아. 그렇지. 그 이야기 뭐. 여포 줬다고 그 따라다니는 하나 있었는데. 우리 숙소에서 자고 있는데 팬티 말고 자고 있는데 와가지고 막 울고 불고 막 그래 난리를 치더라. 할 말이 없다. 다 지어낸 얘기라서 할 말이 없다. 내 거짓말을 뭐 한다, 내 사실은. 내 거짓말을 뭐 한다. 진짜 미안한데. 내 거짓말을 뭐 한다. 없는 얘기는 지어내기만 하자. 저 같은 새끼. 있는 얘기만 하자, 좀. 사진대로 얘기해. 막. 깨끗한, 뭐, 그래, 맑고.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네가 뺏어간 거. 그래. 맑고 깨끗한 방송만 하자, 우리. 난 거짓말을 뭐 한다. 나는 진짜 미안하다. 너희한테 이 즐거움을 못 줘서 미안한데, 내 거짓말을 뭐 한다. 그런 여자 없었다. 내면 내지. 니는 안다, 이거. 그러면 안 되나? 그냥 안다. 우리 거짓말, 아, 뜨거, 씨발. 우리 팬들은 다 믿는다, 내 말은. 근데 거짓말을 뭐 한다, 내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거짓말은 뭐네. 우리 팬들은 다 그런 믿는다. 여자가 없었다. 우리 팬들은 다 믿는다. 없었어, 믿어. 회장님 어서 믿어. 믿는데. 다 믿는다. 내 말을 믿는다. 아니, 내 말은 믿지. 그런 여자 있었나? 있었지. 뭐, 삼자 되면 해야 되겠네. 불러라, 저까지 데리고 올까? 다 불러라. 나는 잘 모르겠어. 꿈속에서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지 꿈속에서. 난 잘 모르겠습니다, 난. 집에 딸 들은 적 있어도 여자 들은 적 없지. 네? 나. 니? 내가 봤을 때는 니는 쌀도 떨어지고 여자도 떨어지가 있었는데. 내 기억 속에는 그렇다. 사실 무고이다. 설간지님 태강이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 무고이다, 사실은. 뭐, 기억이 안 난다, 나. 기억상실증에 내가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쩌고. 아니, 거짓말은 너 뭐 한다, 시키지 마라. 뭐 그 좀 사실대로 이야기하라는 거야. 아니, 거짓말 좀 시키지 마라. 그거 하나 사실대로 이야기하라. 옛날 내 이야기 좀 해줘라. 애도 궁금하니까. 이 새끼는 내가 이야기하는 거 다 안 믿더라고. 밥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뭐 여자도 많았고 그 사 먹는 여자 있지요. 그 사 많이 사 먹었어. 음수수 여자가 너 야 장가는 가겠나 이랬다니까 진짜. 얼마 안 되나? 여자 없어. 난 거짓말 뭐 한다. 맛있어. 미안. 미안하다. 그냥 한다. 술값 내가 낼게. 내가 낼게. 미안하다. 야, 근데 거짓말 뭐 하는 거 안 돼? 그냥 한다. 그 이야기가 네 생일날 저 서창이 혹시 민 대장님 어? 그거 아십니까? 그 고객님 사랑하다가 호주로 떠난 여자. 아 가. 아 가 말하는 기가 호주 가나 가 캥거루 잡으러 가나. 아니 캥거루 잡으러 가나 가 말하는 거 아이가. 내가 같이 떠나자 했던 여자 있잖아. 그 알지. 56세. 56세. 얼굴은 근데 30대라. 얼굴은 30세인데 나이가 56세라. 캥거루 잡으러 갔다 호주에. 떠나붙다. 응? 같이 가자 했는데 야 빙갔지. 왜? 나이가 많으니까 빙갔붙지. 아 54세였나? 54세였나? 아니 그 시바가 말이야. 아, 말고 예간발이 얘기해주라고. 예간발이? 그래 니하고 갔던 거야. 그건 재미없는데. 아니 해주라고. 그럼 니가 몇 번 얘기했다. 아니 이야기해주라. 됐다. 너 씨발은 지 망가지는 이야기는 절대 됐다 됐다. 응? 씨발이 요가발이 뭐. 난 간 적이 없는데. 내가 봤잖아 개새끼야. 언제? 지금 통틀어가는 거? 18살 때.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물어봤는데 그 당시 6만원 했어. 돼지정도 따가지고 500원짜리. 우리 집에 저금통이 있었거든. 500원짜리 다 틀어갔다. 그때 그 당시에 버스 타고. 돈이 없어서 18살 때. 그때 얼마야? 6만원이야, 뭐. 3만원이야, 뭐. 6만원. 야, 500원짜리로 얼마? 12만원이지, 분명인데. 근데 한 여자가 들어왔었다. 한 여자가 들어와가.
둘 다 이 세면발이 걸려가지고 난리 났을 거 아이가. 혹시 그거 아십니까? 어릴 때 만나다 헤어져서 10년 후에 다시 만나다고 한 여자가 땅속에 편지 묻어두고 기다렸다는. 알지 알지. 가 알지. 가는 진짜 맞다. 김밥천국에 알바하더나. 너 10년 뒤에 만나자 하더라. 김밥천국 사장 돼가지고 만나자 하더라. 가. 난리다 였다 막. 그 김밥 썰어가지고 그 그거 그 대학생 맞지? 대학생은 맞았다. 김밥천국 알바생. 집이 가난해가지고 김밥천국에서 알바해야 되나 그다. 그 10년 뒤에 만나자면서 그랬었다. 진짜 사실이야. 한번 친구. 친구야. 아니, 미안하다. 근데 거짓말을 뭐 한다. 국물을 준다. 엄마를 보여드릴랬는데 엄마 저랑 가서 되는데 엄마 일찍 가서 가지고 뭐래? 이거 국물 좀 주세요. 국물, 이거 소주 좀 주세요. 예. 니 거짓말 많이 했는가 봐. 응? 아들한테 거짓말 많이 했는가 봐. 거품 많이 떨었는가 봐. 뭔 거짓말? 니 뭐 아들이 거짓말 많이 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아들 거짓말로. 말하는 거 보이. 거짓말 좀 많이 했는 것 같은데. 뭐 캥거루 잡으러 갔는 하고 뭐 이런 거 거짓말 많이 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여자 호주로 가자 했잖아 근데. 그렇지 그 56세. 아야 54세 54세. 그 54세였지. 54세 아니다. 그 얼굴은 30대였는데. 40대였다. 40대는 뭐 그래 지금 말이야 54세 아이가 지금 후반은 뭐 그래 그때는 40대였다 그렇지 지, 그때는 40 뭐 40 말이었어 40 후반 조카가 한다는 초였거든 미친놈아 아 10년 전이니까 그럴 수도 모르겠다 내가 다 튀어가잖아 근데 예 인민대장 형님 조요미 형님 평소에 분위기 많이 잡으십니까? 획기적인 거는 OS 들어놓으시고. 이거 그랬나? 아니, 옛날에 그 여자가 내, 그, 저, 뭐야, 그, 저, 뭐야, 그, 저, 뭐야, 어? 내보고 이제 그, 그, 뭐야, 만나돼가지고, 내, 그때, 무지폭포 간다더라, 이거, 옛날에 그, 무지폭포, 어. 그, 저, 캡슐 사건 개새끼야. 그 무지폭포에서 여자가. 어, 텐트에서. 뭐? 텐트. 텐트 사건 얘기하는 거 아이가? 아니다, 아니다. 뭔 텐트? 뭐, 아, 얘기해라, 얘기해라. 아, 텐트, 아, 됐다. 아, 얘기해봐라. 무지폭포, 그래. 그래, 가. 그래, 알지, 가. 그래. 알지. 그 텐트에서 그, 가 말하는 거 아이가? 뭐, 씨발아, 뭐, 텐트에서 여름에, 뭐. 여름에. 아, 그, 니 좋다 했더나. 킹콩 닮으나. 360kg. 농담이고, 86kg짜리 아가. 내가 좋다 했어요. 텐트에 가가지고, 뭐, 뭐, 그렇습니다, 예. 예. 뭐, 딴 거 없어요. 뭐, 킹콩 86kg. 얼굴은 킹콩. 뭐, 텐트에 들어갔지, 뭐. 뭐 라면끼리 먹, 아, 텐트 안에서 뭐, 누가 뭐 했다. 라면끼리 먹고, 김치하고 라면끼리 먹고, 뭐, 그래 했지, 뭐, 텐트 안에서. 여름이었는데, 더운데. 킹콩 86kg. 자. 아니 뭐 사실대로 얘기해라 할 말만 해라 아니, 아니 믿는다 하지. 거짓말 하지 말라며 다 믿는다 씨발놈아 사실인데 믿어야 지금 사실이다 믿든 안 믿든 너 상관인데 사실은 사실이다 86kg 킹콩 나오면 아버지 기다리고 계세요 여포는 하여튼 여포 인기 많았어요 옛날에 70kg 이상 아들하고 40세 이상 아들한테 인기 많았지 그때 우리 20대 초반에 인기 많았다 키 150에 86kg 뭔 말인지 알지? 너희들 뭔 말인지 알지? 어? 키 150에 86kg 나이 40세 이상 뭔 말인지 알지? 아니 거짓말 뭐한다 진짜 인기 많았다. 막 무시하지 마라. 막 인기 많았다. 막. 인기 억수 많았다. 나는 이상하게
친구들하고 노래방을 가도 노래방 갔다가 노래방 가고 노래 보고 나오다가 화장실에 갔다가 또 그 옆방에 아줌마들이 우연히 나왔다가 뇌를 맞추는데 뇌를 계속 그 방에 데리고 가려고. 나는 쉐 어릴 때 아줌마들이 나를 좋아하더라고. 어? 내가 아까 얘기했지. 야 얼굴이 중학교 때 얼굴 그대로. 뭔 말인지 알지? 아 참이 없네. 아줌마들이 좋아하더라고. 나 할매는 아니었다. 나 40세 이상이었지. 할매는 아니었다. 얼굴은 다 이뻤다 그래도 맞지? 키 150에 86kg. 뭔 말인지 알겠네 근데. 얼굴은 못생긴 건 아니었지. 맞지? 내가 구치소 있을 때 여자들 면에 그 적인당에 싸운 거 얘기해. 아 그 진짜 얘기해도 되나? 어 해서 여자끼리 싸운 거. 그 하여튼 여포를 좋아하는 여자 한 3명 있었는데 한날 한시에 맞지? 야 구치소 갔을 때 한날 한시에 3명이 면회로 왔었어. 근데 똑같이 김여포 면회 이래가 안 했는데 서로 막 안 댕기란 면회가 3명이 와가지고 동시에 와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면회하려니까 서로 어? 니도 김여포? 이래가지고 저끼리 머리 뜯고 있지. 싸웠었다. 키 150에 86kg 3명이 나이 40세 이상 3명이 와가지고 치고받고 난리도 아니었다. 개소리하지마. 교도관들이 난리가 났었다 막. 비상이라면서 어? 키 150에 86kg 짜리 아들 3명이 싸우는데 우짱했노? 그 말릴 수가 있겠다. 이거 개새끼야. 그치 나이는 20살 키 150에 86kg. 뭔 말인지 알지? 응. 다들 세미 그랬어. 여보, 오빠야, 내 혼자 면회해야 된다면서, 막, 응? 그거 말하면 맞지? 20살에 키 150에 86kg. 아니다. 웃길라고 이야기 하는 건데. 아니, 웃길라는 게 아니고, 나는 거짓말을 방송에서, 방송에서 이야기했다. 정말 알잖아. 형 그때도 세 명이서 싸웠다 하더라, 이거. 아, 아니다. 그 얘네들 다 순경차 구치소에서 누나 순경차 와갖고 순경차 다 뭐 실리가 잡혀갖고 가. 그 순경차 가지고 삐뽀차 가지고 요 번거 좀 주세요. 한 차가 왔는데 한 너무 뚱뚱해가지고 차가 이 좌석에 세 명이 못 탔다. 경찰이 두 명이 왔는데 앞에 두 명이 타고 왔는데 이 좌석에 세 명이 타야 되는데 세 명이 다 못 탔어. 그럼 한 명은 트렁크 타고 왔다. 이거 두 명 뒤에 타고 뒤에 한 명은 트렁크 타고 왔다. 난리가 났었지. 그때 그 당시에 막 울산 구치소에서 막 난리가 났었다. 진짜 86kg 150에 얼마나 옆으로 퍼지겠노. 뒷좌석에 세 명이 안 타진다 하니까 거짓말 아니고 하나는 그런 거 탔다. 진짜 맞지? 진짜 장난 아니었다. 진짜 인기 많았다 임마. 너가 옆으로 무시하지 마라. 인기 많았다. 계속하지 마라. 키 150. 아, 죄송합니다. 장난이다. 거짓말을 하지 마라. 아이들 다 믿잖아. 그래, 장난이다.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은 다 사실이고, 일단 장난이다. 장난이다, 장난. 얼굴은 이뻤다, 임마. 얼굴은 김태인데, 키 150에 86kg. 아, 뭐, 개설 무슨. 김태인이 개새끼. 얼굴만 김태희라고. 아, 진짜 믿는다니까, 씨발아. 호영님, 지금 끝나고 나오실 때, 무스탕부터 해서 다 들고 뭐라? 밀지 마라 저 새끼. 저 새끼가 여기 밀지 마. 민수 형님 입담보다 인간 형님 이빨이 더 세련되는. 나는 일단 거짓말을 안 한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거짓말을 안 한다. 일단은 나는 거짓말을 안 하는 스타일이고 맞죠? 민수 형은 조금 거짓말 보태서 좀 띄워주는 스타일이고 여포를. 나는 뭐 그런 건 아니야. 거짓말을 원래 못 하는 건 없잖아. 선생이 그렇다. 내가 거짓말을 못 해. 그 라이터 오랜만 파네. 오랜만 라이터 통과 오뎅을 씨발로 막 얼굴에 오뎅을 자꾸 참는 거야. 회장님 아유 회장님 오뎅 참 시켰다. 니 참을 하면 시켰다. 예 회장님. 회장님, 니 처먹으려면 시키라. 아유, 시키면 되겠습니까? 어우,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양압요? 아니요, 얼굴 수술 하지. 근데,
요 코세오고 아프임의 쌍꺼풀하고 싶어요. 아프임도 하고 친구하고 하고 싶어. 방송해야지. 누군데? 누군데? 누구냐고? 시바. 오달달 오달달 시바로 막 고맙다고. 아, 그래. 남자 누한 남자. 김민대장님 정가 3번만. 나는 죄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가가 없습니다. 저는 교도소 간 적이 없어요. 구치소만 가봤어요. 교도소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거짓말 뭐 한다고. 아니, 교도소 가본 적 없잖아. 북한 사람. 구치소 폭력 있나요? 네, 있죠. 북한 축구선수가 돼. 뭐, 정대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이거? 어! 정대세 닮았네. 정대세 얘기하는 거 봐. 근데 실제로 보면 그래, 안 됩니다. 카메라보다는 실제가 낫다.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머리하러 갔었는데 머리를 못 감아가지고. UFC 김동현 닮았다고? 미친 새끼네. 됐고. 오빠 처가댁에서 다 챙겨가지고. 안 줘도 된다. 안 줘도 된다. 잘달림 됐습니다. 됐답니다. 뭐 C컵에 만족한답니다. 예. 뭐 그런 거 아니다. 아이씨. 어, 니가 그럼 와 훔치 보러 씨발로마. 와 쳐다봤는데. 아, 니마테. 시체 나왔는데 씨발로마 눈이 안 가나? 예. 니마테. 아, 장난이에요, 장난. 이제 그러면 안 할게. 미안해. 구치소에서 형이 저번에 이야기했지. 여자가 세 명 다 제껴 달라다가 마주쳐가지고 둘이 셋이서 치먹고 싸웠다고. 어? 진짜야. 네, 달달님 고마울게요 이제. 네가 내한테 얘기해줬다. 난 몰랐는데. 뭐? 네가 C컵이라고 얘기해야 돼. 아 C컵 말고. 형님 봤나? 아니, 아니 C컵인지 아닌지 어찌하는데 근데. 아니, 아 이게 나는 솔직히 궁금하다. 너희들 안 그래요? 아니 내 방에 게스트로 왔다니까. 아 게스트로 왔는데 그래 옷을 입고 있는데 C컵인지 아, 아닌지 어찌하는데. 자기가 C컵이라 했다고. 아 집으로. 그래. 아, 그래 뭐 그러면 뭐. 맞겠지.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건 아줌마와 우리. 어. 아 게리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 모자 썼을 때. 짜파게리. 짜파게리. 짜파게리, 짜파게리 같이 생겼어. 짜파게리, 대가리 봐라. 아니 달달님 자기가 얘기했대요. C컵이라고. 맞대. 지가 지 입으로 C컵이라고 얘기했대요. 야 견눈지 내가 본 건 아니지. 아, 안 봤다. 안 봤대. 안 봤단다 야는. 달달님이 얘기해줘서 안 봤다 C컵인지. 그것도 앞에서 나와. 그래 뭐 카드 내 손가락 C컵이 크나? 크잖아. 얼마나 크다. 난 본 적이 없어. 이 디스하면 안 되나? 추천자 좀 눌러주세요. 디스해도 된다. 디스. 어, 할 게 된다. 거짓말은 뭔데? 디스할 게 뭐, 말이 없어. 나는 말 없지. 얘들은 디스하는 거 좋아한다. 아, 그래. 응. 술 좀만 더 먹으면 좀 더 할게. 좀 더. 아니 술이 안 차. 이제 우리 3병까지 안 먹었다고 둘이서. 이제 4병째 땄다. 은민대장 전인권 닮았나? 김인권 닮았나? 피발려. 전인권은 아니다 이거. 김인권은 젓갈 형님이 똑같이 생겼다. 젓갈. 어. 내보다는 젓갈이 좀 더 닮았어.
좀 하시죠. 술 더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뭐 옛날처럼 그래 뭐 똥싸고 그래 안 한다. 그 실수 안 할 거니까. 화났나? 네 표정이 좀 안 좋다. 똥 이야기 하지 마라. 어, 미안. 이야기 하지 마라. 근데 네가 쌌지, 내가 쌌나? 네가 옆에서 바람을 넣었잖아. 아, 네가 쌌지, 내가 쌌나? 내 그날도 이제 안 살랬거든. 이 희망은 옆에서 쌓아, 쌓아. 쏴라! 힘주라! 힘주라! 옆에서 계속 내가 소스 넣어가지고 내가 그래. 야들 다 보고 있었는데 그래.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쌀아 아니 나는 솔직히 있지요. 난 진짜 쌀 줄 몰랐거든요. 갑자기 쪼그리 안 뜨라고 바지 내리고 그래가 장난치는 나 장난치는 줄 알았지. 근데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 설마 하면서 고개를 딱 돌리는데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고 카라멜 마끼아또가 딱 공기 밑에 떨어져 있더라. 진짜 초코파이 그 녹으면 알지? 초코파이 녹히가지고 이래 막 쪼물쪼물하면 이거 알지? 와 초코파이 뭘 그래 처먹는 거 똥이 시커멓더라. 어? 진짜 똥이 시커매. 초코파이 그 쪼물쪼물해가지고 놓은 거 있지 땅에 공기 밑에 거기 뜩 떨어져가 있더라. 막 깜짝 놀랐다 막. 진짜 쌀 줄 몰랐어. 내가 쌀아 했나? 네가 쌌지? 초코파이 떨어져 있더라 진짜. 자, 수순절차 좀 누르자, 여러분. 수순절차. 숙변이 아니고. 자, 4,300명 모시는 거야. 시큼해. 자, 4,300명 모시는 거야. 수순절차 좀 누르자. 아, 다 났나? 야, 니 혼자 찾아가네. 다 났나? 친구야. 걔한? 이제 말 못 하겠다. 야, 화났다. 여포 화났다. 말 못 하겠다. 더 이상 이제 사실대로 말 못 거짓말 좀 할게 이제 앞으로 거짓말 조금 보태가 이제 얘기할게. 네, 추천 절차 좀 해주세요. 425명 보고 계시는데 추천 절차 좀 해주세요. 4250명이다 미친 새. 뒤에 영 하나 빼야지 쌍놈 새끼야. 423명인데 423명 뒤에 영 하나 빼야지. 모바일은 저 뒤에 영 하나 빼는 거야. 영 붙이는 거 아니다. 아니 지금 영이 없으니까 나와 붙여야지. 아 4250명 보고 계시는데 추천 절차 좀 해주세요. 아 해가 왜 이렇게 꼬이나. 어? 해가 해바닥에 꼬이나. 4,270명 보고 계시는 추천 절차 좀 눌러주세요. 아니 뭐 방송 보기 싫나? 끌까? 추천 안 아, 눌리나? 끈다. 끄라 끄라. 안 되겠다. 씨발. 끈다. 끈 끈다 켰다. 빨 눌리라. 마, 4,200명 보고 계시는데. 친구가 속였어. 아, 어릴 때부터 그런 소리 못 들었어. 내 코를, 코가 좀 못생겼다. 얼굴도 못생겼다. 어쩌면 뭐 이래서. 수술해도 답이 없다 하더라고. 그래, 뭐 이대로 사는 거. 안 금연이래. 아, 금연인데. 네.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끄라.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근데 왜 피라했는데? 네가 피라네. 아니 아 근데 아까 피도 뜬다 하던데. 아 죄송합니다. 그 금연이란 말. 그럼 아버지 우리한테 다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했다. 죄송합니다. 네가 금연인데 여보가 담배를 뺐어. 피라고 하고네 피라고 아까 누가? 저 누가 사장 불러. 사장 불러. 사장 불러. 물어보자. 아까 피라 했다. 저새 피는 거다. 야, 담배 피도 돼요. 예. 배터리 좀 주세요, 그럼. 피도 된다. 아, 피도 된대요. 아, 피도 된다는데. 아, 예. 예. 피우세요. 예, 죄송합니다. 아, 예, 아니, 자, 사장님. 예, 죄송한데, 그, 친구가 꼴초라가지고. 본적으로 피도 됩니까? 네? 본적으로 피도 돼. 그러면. 아, 피도 된다. 어릴 때 많이 마가지고, 요 콧대가 많이. 혹시, 이게 무슨 방송이에요? 아, 아프리카. 아, 지금. 예. 네. 여포입니다. 김여포. 김여포. 봐주세요. 주제가 뭐예요? 주제가 주제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아프리카 TV 김여포입니다. 어, 담배 필요하네. 되겠다. 아니 필요해놓고 뭐 인자가 안 된다면 어쩌노?
이미 폈는데. 갑자기 미안해. 친구한테 말발 딸리노. 내가 핵이지, 씨발. 네가 핵이야? 말을 안 하지, 내가.